4번 먼저 갈게요. 자, 72시간 다리를 숨가쁘게 달려 자유대한의 품으로 온 오청성 귀순병사. 이 JSA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이 JSA를 격려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루 국장님,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작전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는데 글쎄요, 좀 정치적으로 이 판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송영무 장관의 특징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의견이 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이 큽니다. 그래요? 이미 지금 이 JSA 좋은 말입니까?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한다는 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좀 늦게 간 것은 이 JSA가 한국군 장병들이 가 있긴 하지만은 여기에 작전 통제를 연합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연합사령관이 직접 가가지고 격려 만찬도 하고 표창도 수여를 하잖아요. 아니, 무인인 건 괜찮지만 무인이라고 했을 땐 그냥 무인으로만 있을 땐 괜찮은데 장관 아닙니까? 장관이면 정치적인 입장을 좀 고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재명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보름 지난 다음에 JSA를 방문한, 왜냐하면 미국 합참의장이 지금 먼저 표창장을 줬었잖아요. 브룩스 사령관이 줬었나요? 예, 연합사령,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이 먼저 표창장을 줬고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주말이 다 지난 다음에 또 갔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면 장관은 사실 민간인이죠. 장관은 네. 어쨌든 장관이라는 자체가 정무직이죠. 그렇다면 정치적 판단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유엔 사령관이 미리 이제 포착하고 이런 상황에서 같이 행사를 겹치지 않기 위해서 고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아무래도 황수 앵커가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그 어쨌든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서 명백하게 위반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기도 했고 총도 발사를 했었고 했기 때문에 가서 엄중한 경고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일반 국민도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일찍 방문해서 북한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했으면 더 좀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루 국장께서 이 송영무 장관은 진정한 무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어떨까요? 오늘 이 JSA를 방문한 자리에서 송영무 장관이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적 정원부대가 정원되는 것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중대장이 그 정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장소의 병력을 다 배치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대응은 내가 볼 때 뭐 왜 이렇게 뭐 16분이나 늦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QRF도 일찍 배치했고 TOD도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TOD가 찾아서 낸 것도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된 거라고. 원래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 같은 짧으면 짧을수록 더 나가죠? 네! 자, 앞부분은 좋았습니다. 보름 뒤에 늦게 방문을 했지만 작전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다. 칭찬을 해줬고요. 그리고 용맹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치하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이 뒷부분에 장병들을 모르겠습니다. 뭐 격려를 하려고 한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김정무 실장님 먼저 얘기를 해 주시죠. 저거는 그 예. 윗사람이 밑에 사람들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언론 내가 취재진이 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건 뭐 그 남자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죠.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보도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차장 지금 당황하면서 지금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무 장관이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병들이 네.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사전 연설을 짧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의를 들은 건 좋은데 사실 늘 뭐 교장님의 훈화나 이런 건 짧아서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이제 미니스커트라는 굉장히 부적절한 예의를 들은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군대에 이제 남성 문화가 굉장히 남성 중심 문화가 자리 잡다 보니까 네. 장관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한 얘기 같은데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바로 국방부도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관이 대기하고 있는 장병들은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분명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룩장께서는 일단 군 관계자 또 군 출신이시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일단 송 장관님께서 일단 그 군이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이 저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저 발언은 지금 저 자리에 분명히 여군 장병들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 남군 장병들은 저희를 들었을 때 그냥 웃으면서 박수를 쳤겠지만은 네. 저게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있는 여군 장병들한테는 굉장히 큰 모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장관님께서 앞으로는 그 우리 지금 군의 역군 당당시대지 않습니까? 네. 여군들의 어떤 입장을 좀 고려해서 저는 단어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송용 장관의 이 설화 문제가 된 건 이번이 뿐만이 아니었죠. 불과 나흘 전에도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회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군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월락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뭐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대단스럽습니다. 예상입니다. 이 대북 대화를 놓고 말이 많았던 지난 9월에 또 이 문정인 특보와 관련된 발언 때문에 청와대에서 엄중 경고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장관 체면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많이 좀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부 내에서 유신이 많이 안 쓸 텐데 사실은 그 세 가지 좀 발언이 있었지만 좀 구분해서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미니스 커튼 명백한 설화죠. 말을 잘못한 거죠. 그야말로. 하지만 이제 김관진 장관이 다행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여야의 논쟁 속에 잘못 들어가서 오히려 이렇게 좀 역공을 받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같이 오랫동안 모셨던 상사로서 어쨌든 좀 인간적으로 다행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 부분은 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문정인 특보를 놓고 한 논쟁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건 네. 굉장히 문정인 특보가 당시에 어쨌든 굉장히 그러니까 그 한미동맹 중요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파기하더라도 어쨌든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국면에서는 국방부가 그러니까 어쨌든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는 선을 긋을 필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은 발언이 약간 지난 측면이 있었죠. 약간 제가 설화라고 좀 세 가지를 묶어놨지만 조금씩 경우는 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송영무 장관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대선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됐던 장관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맞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와대하고 목소리가 자꾸 다른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청와대하고 다르다기보다는 네. 문정인 특보하고 좀 달랐다고 보시기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문정인 특보와의 뭐 달랐던 점은 유명하게 있지만 다른 말들, 이 전술핵 재배치 검토도 사실 먼저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검토 안 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걸 잘 보시면 네. 우리 저 송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거는 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그랬죠. 미국에서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해서 네.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카드를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제가 톡들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걸 갖다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겠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술핵을 한국에 가져오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미국과 협상해서 유력한 카드로 쓰겠다는 의미를 해석한다면 그게 이렇게 뭐 문제가 되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의 JSA 방문에 맞춰서요. 이 귀순병사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총격 현장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룩장님, 어땠습니까? 지금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영상 보고 있으신데 어디를 공개한 겁니까? 네, 일단은 총격 있었던 그 현장 자리, 그러니까 그 유엔 정전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 옆에 그 귀순병이 넘어온 그 자리하고 총탄이 맞은 피격된 그 건물과 나무 등이 네. 공개가 됐는데 네. 이 사진하고 영상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아, 사진이요? 예, 내용을 보니까 좀 나무라든가 저 건물 나무에도 지금 총탄 흔적이 그대로 네, 드러나 있군요. 근데 저 나무뿐만 아니라 지금 공개된 사진 중에 일부를 보면은 네. 건물 벽 쪽에 그 위아래로 총탄 사진이 준비된 게 있나요, 피디님?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에 직접 총탄이 스치거나 맞은 이건 네, 지금 초소화입니까? 이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위아래로 지금 총알이 두 개가 뚫렸고요. 저거는 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뚫고 나간 흔적입니다. 아하. 저 정도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저것이 소총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위아래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자동 사격을 해서 네. 그 반동에 의해서 총구가 이렇게 들려서 아. 위아래가 뚫렸다는 의미인데 저 말인 즉슨 북한이 자동화기 반입과 자동 사격이 금지되어 있는 JSA 내부에서 네. 자동 소총을 가지고 자동 사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굳이 저걸 안 봐도 CCTV에 나오잖아요. 자동 사격 하는 거. 저게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해야 될 그런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면. 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네요. 그러니까 총알 구멍이 지금 위아래로 저렇게 난 이유는 자동사격의 반동에 의해서 총구가 위로 들어올려지기 네. 때문에 위아래로 저렇게 구멍이 나 있다. 알겠습니다. 안 박사님, 근데 저렇게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렇게 방문해 있는 영상을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저렇게 돌아다니는 동안 북한군 병사들이 근처에 와갖고 그렇게 동영상을 찍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왜 찍는 겁니까? 뭐 찍어서 뭐 어디 가져와서 보고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도 우리 장관 왔다고 지금 신기해서 찍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워낙 이번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특히 네. 이제 국방부의 장관이 나왔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저를 찍어서 상부에 무조건 보고해야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장관이 나가서 그 대대장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뭔가 승리자로서 지금 만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도 다 공개됐고 네. 북한군에는 겨우 뭐 공병이 나와서 그냥 도랑 파고 나무 잘라버리고 이거밖에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으로서도 뭔가 이제 좀 나름대로 뭐 총참모장이나 뭐 무력상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봐야 될 그런 형편도 있으니까 우리 측에서 누가 나왔고 특히 국방장관이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귀순병사 오청성 씨가 그 말을 했죠. 이 소녀시대 그리고 걸그룹들 노래를 굉장히 즐겨 들었었다 얘기를 했고 그 기여를 했던 게 바로 대북 스피커 방송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대북 스피커 방송,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매우 심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죠. 오늘도요, 이 스피커 방송을 통해서 쩌렁쩌렁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왕처럼 군림하면서 항상 권력에 불안해하고 주변 사람들을 믿지 않아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김정은은 2인자에 대한 정신적 외상이 있습니다. 고모 부인 장성택을 죽인 후 나타난 현상이죠. 나이 어린 김정은은 외모와 행동으로 김일성, 김정일을 따라하는 데 열중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정말 저렇게 담백하고 조곤조곤 음성으로 여성이 설명을 하는군요. 근데 저게 참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하고 싶지만 못하는 말들을 아주 골라서 잘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청성 이 병사가 귀순한 뒤에는 저런 내용이 더 추가된 게 있다면서요. 대북 스피커 방송이. 네, 맞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대북 그 스피커 방송, 음성 방송은 그 북한 그 전방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 병사들의 어떤 심리적 동요를 목적으로 그 방송이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저 그 김정은에 대한 어떤 비판, 정치적인 내용보다는 직접 그들에게 와닿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초중반인 그 인원들이 되게 많은데 네. 가요도 틀어주고 어떤 그 대중문화에 대한 그렇죠. 것도 해주는데 오청성 병사가 넘어온 다음부터는 그 오청성 병사를 통해서 밝혀졌던 그 북한군의 뭐 보급체계가 무너진 부분이라든가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출신 성분이 매우 좋은 네. 그런 그 판문점 대표부에 근무했던 이 병사조차도 옥수수죽으로 연명을 하고 건강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아하. 않을 정도로 너희의 체제가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내용을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아마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그 병사들이 굉장히 많이 심리적으로 동의를 할 것이고 네. 또 이로 인해서 북한이 정치적으로 입을 수 있는 타격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내용도 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군이 쏜 총알 다섯 발을 맞고도 남한에 오면 살려준다고요. 그만큼 의술과 또 모든 것들이 다 발달돼 있고 푸짐하다, 풍요롭다 이런 걸 또 간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들은 총으로 사살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남측에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확인해 보시죠.